한국 고속철도 차량의 수출, 정말 역사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. 호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. 이 고속철도 차량은 어떠한 이야기일지 기술적 측면에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속철도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시속 200km가 넘는 아주 빠른 속도의 철도인데요. 아무래도 고도의 기술, 집약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국가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. 프랑스, 독일, 일본, 중국, 스페인, 이탈리아 등 극소수의 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국산화를 완전히 하는데 30년의 역사가 있었다. 30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. 이 역사부터 살펴보시면 1994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고속철도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 프랑스 제작사인, 흔히 알고 있는 떼제베의 제작사인 알스톰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1996년에 우리가 대형 국책 과제로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.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때 함께한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. 현대로템과 함께 이 국산 고속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몇 년 후 2004년에 최초의 고속철인 KTX1이 운행을 시작했고 이때 KTX는 지금의 속도와는 좀 한껏 다른 상황입니다. 속도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과 다르지만 첫 시작이 2004년에 시작했다는 점이 또 유의미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2008년에 지금과 가장 비슷한 첫 국산의 양산형 고속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. 이로써 세계에서 네 번째로 KTX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. 그리고 2013년에 현대로템의 8년간의 국책 과제인 해무가 바로 개발이 됐습니다. 지금 형태와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. 2013년에 이 속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2019년 이어서 2024년 드디어 해외로의 첫 수출, 그 첫 발이 시작이 된 거죠.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우즈베키스탄과 고속철도 차량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. 무려 2,700억 규모의 사업이 수주가 될 건데요. 지금 상황으로는 시속 250km급의 고속철도를 총 42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맺은 겁니다.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기술도 이전하겠다, 기술도 좀 수출하겠다라는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지금 유지나 보수 서비스까지 포함을 해서 총 9개월가량의 기술을 함께 이어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전해졌습니다. 지금 이렇게 계획이 체결됐다,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시장 전반의 기대감이 가득 끌어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또 이러한 계약 소식이 얼마나 호조를 가져오게 될지 그 이후의 영향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첫 수출이라는 점이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시작이 해외 진출로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, 발단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 계약을 이행한 바로 그 기술이 동력 분산실인데요. 동력 분산식 기술이 전 세계 70% 이상의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첫 수출에서 우리 기술이 두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해외 시장 안에서도 추가의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번 시작이 단순히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출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해당 기술을 우리 기업이 만드는 이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, 수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이 고속 차량을 수출한다라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고속차량을 만드는 창원 중심으로 이 지역 경제가 상당히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.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총 1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함께 힘을 더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이 KTX 수출 소식이 정말 여러 기반에서 여러 곳에서 이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강력합니다. 지금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 지역시장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부흥이 될 것인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종목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기업은 아가방 컴퍼니인데 오늘 시장에서 0.5%의 상승세 5,88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 마켓 무버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
제로투세븐은 움직이는데 이게 안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게 출산과 관련된 이슈가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, 제로투세븐이든 그 아가방 컴퍼니든 꿈비든 관련된 지금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는 되게 위치가 좋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일 그 좀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받아서 크게 올라가게 돼서 안착만 된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유아 그 의류와 용품 그리고 제조 판매 업체이긴 한데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에서 그 윤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발표 예정이 사실 뭐 주중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 19일로 좀 내일로 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내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 저출생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종가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4% 이상 상승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좀 상방을 두들기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실적에 대해서 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8% 증가를 했지만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뛰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유모차가 많이 팔리느냐, 개모차가 많이 팔리느냐. 생각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. 그렇다 보니까 저출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이벤트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그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책 발표 후에 만약에 갭상승을 통해서 급등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후에 또 추후에 재차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종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하되 내일 만약에 크게 급등을 한다면은 매도하시고 추후에 또 타이밍을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제로투세븐은 잘 가는데 아가방 컴퍼니 왜 안 갈까요? 그러게 말입니다. 그 아가방 컴퍼니가 상당히 좀 늦는 네. 부분들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또 영업이 흑자 전환 이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로투세븐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.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봤을 때도 제로투세븐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아가방 컴퍼니가 더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차트상으로도 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내일 만약에 저출산 대책이 나오면 이 기업은 좀 강력하게 탄력 받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매 타이밍은 지금일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지금 2분 남았네요. 종가 매매할 수 있는. 네, 그래서 좀 적은 비중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트레이딩, 나는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가방 컴퍼니 지금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수 페타시스입니다. 오늘 7% 이상의 급등세, 56,200원대. 외국인 기관 어제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아주 잘 갑니다. 58,000원대가 터치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? 일단 뭐 MLB 제품군 쇼티지는 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AI 그러니까요. 기업들이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이 페타시스를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이제 어떤 이 MLB 제품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면서 최우선주가 이 페타시스다 이렇게 해서 발언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이때마다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또 한 이틀 뒤에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양상을 꽤 오랫동안 보였던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페타시스인데 실제로 250일 누적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주체 역시도 이 기관이라는 점.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이제 기관과에서의 물량이 이제 교차가 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시점을 좀 봤을 때 지금 증권가마다 이스페타시스를 바라보는 이제 목표가도 다 다양합니다. 뭐 SK 같은 경우에는 뭐 7만 원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뭐 KB는 뭐 6만 2천 이렇게까지 제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우리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조금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상승 좀 조정이 있을 때, 그러니까 5만 원 선 상단에서 조정이 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인데, 사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반짝 거래가 좀 많이 실리게 됐습니다. 여기에 이제 또 신용 물량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중에서 좀 빠르게 탄력이 만약 5만 8천 원이 아니라 한 5만 7천 원 선까지 다시 이제 안착이 안 된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탑승 하신 분들 오늘 이 종목을 좀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5만 원 선까지의 손절매는 대응을 각오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면 긍정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LIG 넥스원인데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증권사가 위클리 리포트를 낼 때 LIG 넥스원을 거의 대부분 좀 포함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어제 잘 갔고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마이너스 2%인데 그래도 더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루마니아 방문 예정에 따른 내용들을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달에 그 LIG 넥스원이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좀 완료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좀 방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과 같이 좀 그죠. 보셔야 되는데 에.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 같고요. 방산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LIG 넥스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추후에는 다양한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것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이 이 점이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장 좀 약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큰데 그 전전 거래 때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는 좀 일부 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IG 넥스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사실 방산 이슈도 있지만은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